아직 나 사랑하잖아. 출석 놔. 왜 이러는 거야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야, 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어! 위에서 다 봤죠? 저 인간 그런 남자예요. 날 계속 이렇게 괴롭혔어요. 내가 자기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. 저 남자 아가씨랑 결혼한 것도 다 날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. 강세나, 어떻게 이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? 너 저 남자 만난 지 세 달도 안 됐잖아? 난 5년이야. 뭐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? 도둑질한 거 들킬까 봐? 아니지, 우리 오빠한테 본색이 탄로날까 봐. 우리 아빠, 오빠를 인질로 삼고 별짓 다 했지만 너는 못 봐줘. 아,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설마 식구들한테 다 터뜨릴 거야? 그래, 우리 아빠랑 오빠도 네가 회사에 한 짓을 알면 절대 용서 안 할걸? 거기다 YB에선 널 어떻게 대할지 그게 궁금하네. 그럼 너도 이혼이야. 아니, 우리는 절대 안 헤어질 거야. 그래서 뭘 어쩌자고! 경찰에 신고해야지. 너 정도면 징역 7년 살 거야. 안 돼! 아, 저 남자가 네가 여자라서 못한 게 있는데 내가 대신해줄게. 이게 어디서! 가! 강세나, 넌 이제 끝장이야.